국회의원님 정말 정무 활동에도 바쁘신데 오늘 특별히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국민들이 다들 나오셨어요. 귀한 말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층도 지내고 참 법이 올라오는 문턱에서 정말 참 시샘이 났는지 꽃샘 추위가 일어서 추운 날씨에도 우리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참 발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천이라는 참 부푼 가슴 벅찬 일정을 앞두고 우리 예천군민은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성 신도시에 참 기회를 맞이해서 예천군이 이제 비로소 좀 탈피를 면하고 좀 소득이 올라가는 좋은 1등 예천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두에 서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계신 우리 이현준 군수님께 우선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한 3,500억씩 됩니다. 원에서 성장률이 예산 증가율이 뭐 2위를 차지하고 그만큼 많은 예산이 국비 예산이 예천으로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다 예천군에서 군수님이 또 우리 군청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좋은 그런 기획 문서를 만들어서 설득 있게 중앙정부를 설득해서 정부에서 국회로 넘어오고 제가 그것을 잘 이렇게 지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우리 예산을 잘 집행하는데 방향타가 되어주신 이현철우 의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도예산 많이 확보해 주시는 우리 안영도 의원님, 우리 도기업 의원님들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쳐오신 성희재 우리 지부장님과 동의정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도청이 예산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기회이기도 하지만은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안동이 다 차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천이 농산물도 아주 맛있게 영양가 좋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이 새우음 상표만 붙으면은 전부 그냥 불타나게 팔리도록 여러분 손으로 잘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 도청 명품 도시 되기 위해서 현재 풍산에서 예천을 동서로 갈아치려 가지고 세종시까지 가는 5축 고속도로 그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왔는데 수서에서 충주 문경 우리 도청 신도시 그리고 대구로 빠지는 중부 내륙 고속철도 그것이 이제 가시군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벅찬 사업이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추진되니까 뜻과 힘을 잘 모아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성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의원님 저는 언제 얘기해요? 저 계속 기다렸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의원님 요즘에 얼마나 국회 바쁩니까? 고향을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이 어려운 거는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예선에 대해서 이제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잘들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제 기억에 남는 게 역사적인 일이 있습니다. 경북 도청을 이곳으로 이전을 해온다고요. 아 참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쓰신 분 저 따로 계십니다. 이현준 의원님 도의원 하실 때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또 의원님께서 힘을 안 쓰면 이건 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제 말이 맞죠 여러분? 박수 한번 나와야지. 오천진의 대회는 바로 이현준 군수님입니다. 아, 참 대단하십니다. 예, 제가 잠시 후에 또 군수님 모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뛰시는 게 굉장히 보람있고 즐겁죠? 아이 그럼요. 예? 그리고 예. 힘이 나는 게 예. 우리 국민 여러분 완장하고 계시는데 좋은 날씨 와주시고 이렇게 다 뜻을 모아주시고 힘을 예. 보태주신 결과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예, 오늘 정말 귀한 걸음을 해 주셨습니다. 예, 예. 자, 아니.